여러분, 안녕하세요. 물개지육입니다. 오늘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우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심각한 이야기인데, 접영을 하실 때 출수 동작에서 출수킥 없이는, 발차기 없이는 출수가 안 되시는 분, 호흡이 안 되고 상체가 안 올라오시는 분들은 지금 접영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나는 좀 된다, 어느 정도 박자 맞다가 아니라 아예 못한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접영이란 영법은 기본적으로 웨이브가 기본이 되셔야 되는데, 이 웨이브가 해보면 아시겠지만 진행형 웨이브예요. 제자리에서 이렇게 새우처럼 위아래를 꿈틀거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진행형 웨이브예요. 그래서 제가 웨이브 영상 많이 보고 질문을 하시는데, 선생님, 저는 첫 번째 웨이브는 되는데 두 번째부터는 웨이브가 안 돼요.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몸이. 맞아요. 왜냐면 처음에는 발을 딛고 출발을 하시기 때문에 내려가는 동작이 완성이 되는데, 이 진행이 되지 않는 상태로 웨이브만으로 이 모양을 만드는 게 앞으로 계속 물감이 있으신 분들은 하시죠. 근데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한 번은 쭉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두 번째는 내려가지를 못, 내려가더라도 앞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허리만 구부려 버리세요. 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걸 항상 포커스를 두세요. 접영이란 영법은 위아래로 제자리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앞 위아래로 계속 웨이브 동작이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발차기로 출수를 하신다는 게 뭐냐면요, 웨이브가 내려갔다 올라간 이 동작에서 킥으로 이렇게 출수가, 킥과 풀과 웨이브가 복합 동작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는데, 대부분 발차기를 많이 의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치솟아요. 그래서 이제 만세접영이나 많은 문제를 야기를 시키죠. 이게 이런 느낌으로 출수가 된다는 거는 킥을 안 차고 풀과 웨이브만으로도 충분히 이 동작이 된 후에 여기서 추진력을 만들려고 이런 느낌으로 물고기의 꼬리처럼 살짝 눌러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출수가 되셔야 되는데, 물론 대회나 좀더 빨리 가시는 분들은 킥이 좀더 강하게 찰수 있죠. 한데 그냥 저 일반인 마스터즈 분들, 접영 배우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킥 없이 이 출수 동작을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발차기가 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물을 많이 구부리고 물 잡는, 당기는 타이밍에 잡는 타임에서 이렇게 치솟아 보이고 이렇게 간자,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올라왔다 가라앉아서 또 내려가고 올라왔다 가라앉, 이게 문제가 발차기를 쓰면 어쨌든 출수가 되긴 되거든요. 물을 밑으로 눌러주는 힘이 생기니까. 근데 이게 한번 해보세요. 오늘이나 내일 수영장 가셔서 진짜 제말 듣고, 접영 잘하시는, 내가 스스로 잘한다고 느끼시는 분이나 내가 못한다고 느끼시는 분이나 보통이다, 뭐 부류 상관없이 한번 출수킥 때 킥을 차지 말아보세요. 그러면서 접영, 입수킥은 차도 그만 안 차도 그만인데, 오늘 포인트는 출수할 때, 나올 때 몸이 수면 위로 올라갈 때 킥이 없이 접영이 되나 안 되나 이 부분이에요. 아마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웨이브랑 풀 연습 좀 많이 하신 뒤에 킥을 살짝만 누르는 거 연습을 하셔야, 그 뒤에 킥을 세게 차셔도 이게 진행형 웨이브로 접영을 완성시키실 수가 있는데, 안 그러신 분들은 정말 열에 여섯, 일곱? 일곱, 여덟 분, 수영장에서 선수분들 말고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엉뚱한 킥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출수가 된다는 거 너무 명심하시고요. 자, 출수킥이 없이도 출수가 되시는 분들은 출수킥을 차세요, 단적으로. 출수킥 없이 출수가 안 되시는 접영 하는 분들은 절대 출수킥을 차지 않고 그 연습을 계속하세요. 이게 다음 편에 오리발도 설명을 드릴 건데, 오리발 신고 접영이 되시는 분들은, 오리발 신고만 접영이 되시는 분들은 접영을 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리발을 이거는 이제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다시요, 요약할게요. 출수킥이 없이도 출수하시는 분들은 출수킥을 차세요. 출수킥이 없이 출수가 안 되시는 분들은 웨이브랑 풀 연습을 더 하시고 출수킥을 절대 차지 말아보세요.